얼마나 긴지 그 길이가 궁금해지는데 줄자가 짧아서 못 잡는다. 1m 줄자보다 길어서 측정 불가. 이것이 바로 슈퍼 울트라 촉 특급 갈치로 만들어낸 오늘의 밥도둑. 그 이름도 거대한 통 갈치 조림 되시겠다. 통 갈치요?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온 건가 봐요. 칼칼하고 와. 짭짤한 양념 맛이 일품인 제주산 통 갈치 조림 한 상이면 너도 나도 한 덩어리 씹어 담느라 정신이 없다는데. 야, 진짜 한 덩어리가 푸짐하다. 진짜 두꺼워요. 와, 저 통통한 살 발라서 밥하고 같이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 와, 진짜 침 넘어가요. 살 봐요. 살이. 입안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넘기는 고슬고슬한 갈치 속살의 유혹. 이걸 안 먹고 가면은 제주도 왔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 서울서 보고 이렇게 오는 거지. 저거 몇 인분일까요? 진짜 명품 명품. 명품 갈치 맛의 비결을 찾아 고고. 슈퍼 갈치에 맞게 철판도 초특급. 굴 키우는 데 필요한 고구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란다. 여기에 24시간 저온 숙성한 이 집만의 특제 소스 넣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아온 와, 너무 신선한 처음 봤어요. 갈치를 통으로. 와, 갈치가 어찌나 기다란지 1m 50cm짜리 철판에 다 안 들어간다. 와, 오, 꼬리가 남았어요 심지어. 아, 어떡해. 깊은 국물 맛을 위해 전복도 아낌없이 팍팍 넣으면 부드러운 갈치 속살에 양념이 쏙쏙 배이는 것이 시간 문제. 진짜 맛있겠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마지막으로 향긋한 채소까지 듬뿍 넣어주면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고도 깊은 맛을 자랑하는 통 갈치 조림 완성이요. 엄청난 크기의 통 갈치 조림 탓에 식당 안의 박수 소리는 일상 다반사란다. 진짜 한 마리 가지고 한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이 먹겠어요. 갈치 좋아하는 사람 두 명이 가서 진짜 배 터지겠네. 제주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저거를 못 먹어봤네. 통갈치 조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맛을 즐기게 해줄 싱싱한 문어 한 마리. 문어래요, 문어. 낙지 아니고. 달달한 양념에 야들야들하게 데쳐서 와. 갈치 살과 함께 먹으면 또 다른 별미라는데. 입에 넣자마자 혀끝을 톡 치는 바다맛.